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이현주 씨, 예. 이현주 씨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국회의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튼 어마어마한 주홍 글씨가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사람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당을 겪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민주당을 옮기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두 당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당을 겪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현주 의원 한번 생각해 봐라 이야기죠. 당신도 2022년도 4월 15일 총선에 부산 남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낙선했냐 이야기. 선거 부정해가지고 낙선한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2020년도 부산 남구에 이현주가 당선된 것을 낙선시켜준 거 아니냐 이야기. 그래도 민주당. 그래서 선거를 10번이나 도둑질하는 당에 가가지고 뭡니까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권력이란 게 대단하냐 이야기죠. 옮길 때 당을 비교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그냥 민주당의 뜻을 확실히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죠. 물론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뭘 했는데 당신 2020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에 왜 떨어졌냐? 다 알잖아 당신들. 선거를 도둑질을 9분이 아니고 10분이 한 거지. 2016년 총선까지 도둑질한 게 밝혀졌으니까. 그런 당이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그래 민주당 가면 또 총선 조작하면 또 당선될 줄 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당을 모두 깊숙하게 경험해 보니 그래도 민주당의 부족 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다. 그래 선거 부정하는 당이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냐? 선거 사기치는 당에 인간에 대한 도리가 있냐? 이현주 의원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옮기는 것은 괜찮다 이야기야. 내가 뭐 옮긴다는 것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길 때 그래도 책을 크게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사태의 변가 등을 마련해 가지고 옮기는 거지. 양당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뭐 민주당이다. 그게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옮겼으니까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384명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384명의 의견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맨 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384명이 어떤 의견을 남겼느냐. 인간이 그렇게도 행동하는군요. 얼굴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꼬봉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82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제 이현주 의원은 평생 이 주홍 글씨를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네요. 본색은 감출 수 없는가 봅니다. 개인 영달이 먼저군요. 703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 물론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색채 자체가 약간 우파적 색채가 강하지만 그 우파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더라도 그만큼 여러분들 이현주 씨의 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384명 정도가 여러분 글을 남겼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참으로 크게 실망스러운 인물입니다. 졸지의 전사가 정치 머루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도리에 대한 최소한이 더불당에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잡히겠죠. 인간에 대한 도리도 없고 그 당은 정치에 대한 도리도 없고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한 이런 도리도 없고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도 없지 않습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이런 선거 사기를 10번이나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막간에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종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김동주 교수께서 이제 집필하셨고 이제 킹덤북스에서 나온 예,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이런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